안녕하십니까, 오석근입니다. 오늘은 어제 했던 거 315번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느린 노래고 또 뭐라고 그러나 좀 감정을 많이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노래죠. 그래서 시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나오고 중간에 높은 음도 울부짖는 게 나오고 중간에 드롭톤도 나오고 뭐 서브, 특히 서브톤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곡의 생명은 그래도 아래 시의 서브톤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럴 때 시를 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시를 낼때입 모양하고 턱 모양하고 고개 숙이는 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종류로 어떤 종류냐? 악기를 뒤로 내려서 턱을 조금 빼고 이 나팔 이 필성은다 입술 사이하고 이거는 효과 가죠. 그렇게 내서 소리가 잘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턱을 빼고 살짝 접어. 이렇게 턱을 뒤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밀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소리는 못 내느냐 하면 소리 이쁘게 잘 내. 나는 그냥 빤듯하게 이렇게 밀지 않고 척 당기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각도가 내가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결이 당기는 분 많거든요. 보통 편하게 잡아서 반응이 제일 빨리 되는 입술을 찾으시는 게 하나의 관점이란 얘기지. 자, 보세요. 나는 그냥 불자마자 0.2초 따지지 말고 바로 반응이 가는 게 그게 오리진 시자를 잘 내는 그 입술을 기억을 해야지. 특히 뭐 백고동 소리 한다는 땐 비브레 그거잖아. 비브레 또 이게 소리가 쉬 소리하고 입술을 잡는 게 아니잖아. 이러면 틀렸단 얘기지. 이게 입의 반응감을 빨리 찾으려면 바로 놔야지. 저는 바로 놨어요, 지금. 바로 나는 그 입술을 본인이 입이 이거냐, 요거 빼딱하게 돌리느냐, 뭐냐, 얼른 찾아야지. 입술도 반드시 안 하고 조금 돌려서 오는 분이 저렇게. 이렇게 이빨이 덧니가 난 것도 아닌데 조금 틀어서. 그러고 소리 나면 아무, 이거 프로 연주자들도 그렇게 되시는 뭐, 마치 토끼 태니지 같은 사람 봐봐. 완전히 5cm 돌아가 버려요. 이쪽으로 돌아가 버린다. 소리가 나쁜 건 아니잖아. 그렇게 이제 소리 좋은 거를 찾아서 그렇게 할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시를 잡는 그 이거는 본인께서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 적응이 제일 빠른 입술이 어떤 거냐? 나는 평범하게 그냥 거의 이게 직각선이라고 그러나? 직각선은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당기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물어서 적응이 빠르거든요. 자, 됐죠? 적응 빠른 거 이제 하고 내가 이 목걸이 좀 떼고 일단 받침대에다 놓고 좀 할게요. 적응이 빠르냐, 내가 시 나갈 때. 예? 그게 입술에서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거 훈련을 많이 하셔야지. 물론 뭐 내가 서브톤 내는 것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몇번 있지만, 그래도 제일 적응감이 빠른 입술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제껴볼게. 조금 바람소리 들어가야 나갔고, 당겨볼게요. 소리 내려면 조금 소리 바람 나간 다음에 조금 입을 조종해야 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보편적으로 내가 입술 그냥 내 훈련됐던 건 반드시 물었을 때 보통 일반하고 똑같아요. 나는 적응이 빠르단 얘기지. 그게 이제 나는 그거야. 근데 이건 답은 없지만 선생님께서 제일 내가 빨리 적응하는 입술을 찾아야 돼. 이거냐. 그거는 답이 없어요. 매일 적응이 제일 빠른 입술이 있어. 시가 딱잘 나는 입술이. 그렇게 해야 내가 0.2초를 묻힌다, 0.5초를 묻힌다가 되지.
그늘에는 꼭 0.2초를 묻혀야 되고 맨날 0.5초를 묻히는 거 올려놓는 것보다 0.5초 없이 그냥 딱 잡는 거지. 거기다 0.2초만 묻히라 이거지. 0.2초 아시죠? 시계 이게 돌아가는 거 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간격은 알잖아. 시계추가 지금은 시계추가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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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60개 가면 이게 1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그냥 눈 감고 똑딱 똑딱 해서 60개 가면 거의 1초 정도만 틀리지 많이 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초 간격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딱 똑딱 와 이 똑딱이 와야 1초잖아. 똑딱이 뭐냐? 템포 T 해놓고서 60호면은 우리가 1분에 60걸음 걷는다는 얘기. 평보. 항진곡에도 이거 60템포가 있어요. 조금 빠른 것도 있긴 있지만. 1초에 60걸음 걷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일반 템포가 60템포가 정템포인 거. 노래가 많죠. 트로트 같은 것도 조금 빨리게 하지만 60템포가 걷는 템포요. 1분에 똑딱 걷는 게 간다. 딱 이게 평보란 얘기지. 그게 일변의 60초 박자가 그거란 말이지. 근데 똑딱이 똑딱 1초니까 가는 게 0.5초거든. 이게 0.5초잖아. 너무 길지 않아요? 사랑을 이루지 못한 똑딱 여기서 너무 길으니까 0.2초 여기까지만 오란 얘기지. 이게 0.2초란 말이야. 0.5초 이거 갈 때가 0.5초 아니야. 똑똑 그 시계 그 추가 가는 게. 그러니까 0.2초를 기억을 해서 제일 빨리 되는 적응이 빨리 되는 시 저 입술을 찾으란 얘기지. 그래서 내가 0.2초 지금 묻혔어요. 뭐 0.5초 묻힌다 그러면 이건 너무 좀 긴 듯하잖아. 그래서 0.2초를 묻히는 법을 또 연습을 해야지. 0.2초 안 하고 적응 제일 빠른 거 입술 했다가 0초 묻히는 법을 2초 묻히는 법. 그러나 시가 이게 내 마음을 갖고 서는 7, 8군데 많이 나오지만 이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시는 다 서부터 넣으세요. 내 마음 갖고 쓸 일은 시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맨날 바람 소리 넣으면 식상에 하나는 넣고 또 하나 뺐다 두 개 뺐다가 하나 넣고 그렇게 해야지. 쉬쉬쉬 자꾸 들어가면 그것도 되게 듣기 싫어요. 자 그러면 첫 번 거 가랑 시에서 바로 시 떴는데 거의 시 박소기가 거의 어떤 때 보면 어렵다고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면 이 시를 자기도 모르고 밴딩이 들어가. 그럼 밴딩을 하는 거야. 조금만 할 때 이 라도 또 밴딩을 넣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밴딩이 들어갈 때 자주 들어가면 아주 흉측해. 밴딩 들어갔잖아. 피우라토 그냥 불자마자 쭉 뺐다가도 상관은 없어요. 피우라토는 그런데 내 느낌이 그냥 낮은 비에서 그냥 부드럽게 들어가고 싶어요. 그다음에 사랑을 이루지 못한 나는 당신하고 똑같이 따라서 계속 따라서 하는데 나하고 당신 거는 음색이 틀리다. 그거 하나 음을 하나 따라서 하는 거를 한 두 소절이면 음이 6, 7개 나오죠. 그걸 계속 따라서 하셔야 돼.
사랑을 이루지 못한 나는 똑같이 하는데 당신 거고 내 거고 틀리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팝에서 조금 손을 늦게 떼가지고 터치 밴딩을 한 거죠. 그냥 밴딩이 아니라 살짝 놓으면서 손으로 떨어지면서 밴딩하는 걸 그냥 터치 밴딩이라고 말할게요. 그냥 그죠? 요거 살짝 뛰면 이루지 봐. 또 표현을 또 이상하게 할게. 징징징 된다 그래. 어른애들이 밥 줘 우는 게 아니라 밥 줘 밥 달라니까 우는 것도 아니고 짜증내는 것도 아니고 애들 우는 거 보면 야 왜 이렇게 징징대냐 그 말을 음악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뭐를 든가 보면 징징댄다고 해도 우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지금 껄쩍껄쩍 찌그는 음을 표현하는 게 예술성이란 얘기죠. 비브라토 조금 늦게 갔다가 뒤에서 약간 빨리 갔다가 떨어지고 표현을 그렇게 징징징 된다고 그러고 비브라토 늦게 갔다 빨리 갔다가 탁 저는 나의 가슴에 칼 좀 넣지 마세요. 라는 좀 넣고 싶은데 계속 때리는 거지. 라가 최고 고음이 클라이막스니까 다 때리란 말이지. 파, 소, 파샵, 솔, 라. 솔을 갖다가 한번 엥 해주는 거지. 징징대는 거라고 그러나? 에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난 그런 표현이 많은데 자꾸 제 거 따라다 보면은 또 아유 음이 막 주저분해지고 앵앵대니까 그때 꼭 거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징징대는 것도 나의 가슴에 나의 가슴에 그럼 에에서 한 박자 정도는 그냥 판타지 같잖아. 마르지 않을 이내 가슴 가득히 두 번 나오지?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이내 가슴 어제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내 가슴 가 할 때 레미파 솔라를 빨리 하는 거지. 0.123초에 라라라라 라잖아. 한 옥타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레미파 솔라를 넣자는 얘기지. 그러지 말고 애드립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거칠고 뭐 좀 장관하게 많이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되죠. 깨끗하게. 근데 이네가 아이 뭐 빨리 확 집어넣으면 또 그런 대로 조금 뭐 좋다면 좋고 어? 그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죠. 이네 가슴 가득히 그러면 라에서 약간 비우라 저 칼톤 넣고 빠지는 거야. 계속 들어가지 말고 그냥 한 번만 살짝 1, 2초 동안 그런 짓을 왜 저 시도 아닌데 뭐로 거기서 칼톤을 들어가냐 그 표현 방법이에요. 조금 최고 고음이니까 한번 한 거지. 이내 가슴 가득히가 아니라 이내 가슴 가 여기서도 탁성이 나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라에서 잠깐 1, 2초만 늦어.
소리 죽였지. 강약이 여기서 쏘리면 강약 들어갈 음은 아니라도 이런 데서 강약을 잠깐 생각해서 자, 요 뿌리치는 놈, 침 뱉는 놈 드롭들 한번 들어가도 되잖아. 이거 요 드롭톤 아니야? 침 뱉는 거 왜? 퇴! 이게 퇴하는 그 침 뱉는 소리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안 좋고 정확한 건 아닌데요. 이게 드롭톤이에요. 입을 쫙 벌리는 거야. 0.2초 묻혀가지고 한 번 또 밴딩 또 들어가. 이 한 번 또 드롭톤 또 들어갔어. 한 번 들어갔어. 이 시에서 잃어버렸네 하고 쭉 비우라도 살살 놓고 여덟 박자가 또 끊은 티. 2절에는 박자가 딱 멈추고 인트로 박자, 박자가 없는 박자 있잖아. 거기서 음을 딱 끊어주니까 1호구, 5호구, 시호구, 라를 전부 다 드롭톤 또 두 번 넣어주는 거야. 그럼 박자가 좀 길어져요. 2절에서는 끝나는 때 사랑을 꽝 잃어버렸나. 박자가 없을 때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우는 소리를 드롭톤을 한 두 번 시호구, 라에서 넣어준다는 얘기죠. 음마다 똑같은 음이지만 징징대는 음도 한번 넣고 피우라토도 늦었다가 빨리 했다가, 그래서 우리 거 모방하는 데 대해서 조금 그런 눈치를 못 채시면은 누가 불었단 얘기야. 그리고 내 거 불어서 이게 녹음해서 비교를 해보면 아이 똑같이 연습했는데 이게 안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한 음을 뭐라죠?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징징댔나 어떻게 했나 비우라토 어떻게 했나. 제가 지금 설명을 이걸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315번 정하이님께서 신청해 주신 거 오늘 이거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좀 모자르시면은 나중에 또 저한테 답글 주시고 전해 주시면은 또 다시 또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